아니야, 이것도. 야, 더 미세한 드릴 없어? 아니, 뭐 전세계 드릴 갖다 해보시게요? 그냥 저절로 쪼개진 걸 수도 있는데. 야, 대퇴골이 무슨 치킨뼈냐, 저절로 쪼개지게? 네 대퇴골로 해볼까? 전 약거리를 안 돼요. 근데 쌤도 진짜 오만상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DNA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. 아, 그래서 지금 대퇴골에 구멍 뚫어서 보는 거 아니야. 무슨 짓 했나 보려고. 관절 치료라도 받은 거 아니에요? 질문이 틀렸어. 누가 낸 구멍일까? 여기 있는 뼈 전부 살 발라서 탄화시켜놔. 에이. 턱 아파. 아우. 수석님, 아까 진상철 씨 진술 끌어내시는 거 보고 또 한 수 배웠습니다. 그거? 좀 잘했지. 나 완전 형사부 체질인가 봐. 나 특수부보다 형사부가 더 좋다? 에이, 그래도 특수부는 특수부죠. 안 가봤지, 특수부? 거기 별거 아니야. 맨날 어르신들 뒤치다꺼리나 하다가 끝나요. 근데 여기 내가 촥 범인 잡아내잖아. 그럼 희열이 있어. 이 쫙 뭐야, 이 손맛. 뭔지 알지? 근데 이번 사건 만만치 않겠다. 저도 만만치 않아요. 변호사부터 쉽지 않겠던데. 예? 은프로도 아는 사람이야. 수고해. 은솔 검사님. 선배, 오랜만이다. 잘 부탁한다. 선배가 진상철 씨 변호인이구나. 살인 미수 밀어붙일 거야? 법정에서 보자, 선배. 그래.